이번 시간에는 미워할 기자입니다.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군요. 이 학습의 특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. 미워할 기입니다.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군요. 이 글자를, 이 한자어를 통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학습하면 좋겠죠. 그래서 이 글자를 분리, 파자를 해보면 몸기자입니다. 몸기는 자기 자신의 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마음심입니다. 몸기, 마음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. 미워할 기자는요.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죠. 자기 자신의 몸에 마음이, 자기 자신의 마음만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신의 몸, 마음심이잖아요. 마음이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이다는 얘기죠. 그랬을 경우에 상대편이 싫어하겠죠. 미워하겠죠. 그래서 이 한자어는 미워할 기가 되겠습니다. 자기 자신만으로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타인은 싫어합니다. 싫어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글자는 미워할 기가 됩니다.